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설교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전해야 산답니다. 아멘.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간 참고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11절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씨가 생명력이 있는데 어느 밭에 떨어지면 살고 어느 밭에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내 마음부터 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소생하고 새로워지는 또한 믿음으로 화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말씀과 설교가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 인터넷, 유튜브 얼마나 정말 풍성한 말씀이 넘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다 그런데 왜 우리의 영혼은 변화되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는가.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종교적인 실태 조사를 2015년에 했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약 44%가 되고 안 믿는 자가 56%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독교가 20%, 불교가 16%, 천주교가 7%, 나머지가 원불교, 유교, 천도교, 또 뭐 남미어불의 여러 가지 종교가 있겠죠. 과반수 이상이 믿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또 믿는다 해도 기독교가 20%예요. 좋은 소식은 뭐냐면 저희 기독교가 불교보다 앞섰다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불교가 1위였었어요. 기독교가 2위였었고 근데 좋은 것은 일단 기독교가 불교를 앞섰다는 건 이 사실이 좋은 것이고요. 또 좀 안 좋은 것은 예전에는 4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0%라는 것은 5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말씀이 홍수같이 흘러나오는 이 시대에 참으로 생명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금 이 시대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그 들은 바 말씀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믿음을 화합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믿음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말씀은요, 그냥 문자예요. 정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이 성경 말씀, 살리신 말씀이 믿음과 함께 갈 때에,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 첫째 비유는 뭡니까? 기름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기름가에 떨어진 씨. 설명이 간단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말씀이, 예, 말씀은 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자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새가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새가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말씀이 순간적인 것, 찰나적인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것이 생각으로 해서 마음으로 해서 내 영혼을 깊이 사귀는 게 아니라, 들로 울려드는데 마귀가 착 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사라지는 그 순간, 즉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마귀가 이유는 너무너무 심각해요. 우리를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말씀을 우리에서 뺏어간다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구원 못 얻어요. 근데 그 말씀이 뺏기는지도 모르고 뺏긴다는 거예요. 뺏기는지도 모르고. 길가에 떨어진 씨.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구원에 대한 그 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바위 위. 마가복음 4장 보니까 흙이 얕은 바위를, 흙이 얕은 바위. 그런 거예요? 흙이 얕은 바위가 오늘 말씀하셨죠?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대요. 즉,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들었다는 건 뭡니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극히 감정적인. 감정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복이 심한 거예요. 기복이 심한 거예요. 기복이 계속 심한데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올 때에 뿌리가 없어서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배반. 여러분 배반이라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저는 배반이라고 생각하면은 가론 유다가 먼저 생각납니다. 게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왜 배반했습니까?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 즉, 예수님을 보긴 보았어도 말씀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마음에 그 말씀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감정적이고 시험을 만나니까 그냥 예수를 팔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정말로요, 우리가 말씀이 없는 사람이 이 종말에 대한 무시무시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마귀를 넘어가요. 그게 멸망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뭡니까? 그 다음에는 보니까 가시덤불은 뭡니까? 뿌리는 있어. 뿌리는 있는데 뭐 때문에 사라지가 않아? 덤불이 가려서 사라지가 않아. 그냥 덤불이 가려서 햇빛도 가리고 하늘도 가리고 다 가렸어. 뿌리는 있지만 뭐예요? 사라지를 못하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야. 그래서 가시덤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내는 중, 즉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여러 가지 환경에 막혀서 세상 염려, 근심, 대리, 일락 여러 가지 때문에 막혀서 그 영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믿는 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꾼이다, 뭐다, 장로다, 뭐다, 심지어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자라지 못하면 참으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하면 우리도 그 기운에 막혀서 우리도 죽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는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한테 지적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사람한테 시험 준 사람. 아, 나 그 사람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 시험 들면은 교회 나가기 싫고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고 이것이 바로 다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신실한 믿음,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만 모르지 다 알아. 자기만 모르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모르지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람들도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반드시 결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사업 때문에 또한 자녀 때문에 또한 가정 때문에 병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많아서 결국은 잘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과 세상을요 반드시 구별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말씀으로 구해주고 내가 세상에서 말씀으로 뭔가 좀 영광을 얻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짝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늠한 여자라고 했어요. 가늠한 여자. 세상과 짝하는 여자. 그래서 세상과 온전히 분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즉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요 두 번,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 안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할 때 세상을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세상의 것과 합하지 않는, 즉 믿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있으나 자라지 못한 이런 참, 이런 참 어려움은 뭐예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독대 시간을요, 가진 사람들이에요. 즉, 세상에서 내가 보내는 시간보다는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 1대1의 시간을 가는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을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좋은 땅. 오늘 말씀 보니까 좋은 땅은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 같아요. 저절로 좋은 땅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나라가 됐어요. 즉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일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이 땅은 어떻게 됐어요? 불모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척박한 땅을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거를 기경하고 개간해야만 씨를 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요, 그냥 아 나는 좋은 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많아요. 우리는 좋은 땅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기경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3장 호세아서 10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고 긍휼을 베풀라, 긍휼을 거두라. 지금은 곧 하나님을 찾을 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즉 이 땅이라는 것은 마음밭을 말씀합니다. 마음밭을 기경하라.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라. 즉 기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없는 거예요. 일부는 건데 그건 주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살아보지 않아서는 모르지만 그 그림이나 사진을 많이 봐요. 소가 이렇게 끌고 가니까 이렇게 그 멍에 이렇게 메고 소가 끌고 가면 이 지렛대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막 갈아엎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갈아엎어요. 확 안에 있는 것을 위로 그냥 이렇게 없는다고요. 우리 마음밭을 그와 같이 여러분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뭐 좋은 것이야. 아 나는 그냥 천만의 만만의 부담을 말씀해드렸네요. 우리 마음은요 이미요 돌짝밭이며 가시덤불이며 길가와 같이 응? 말씀을 받아도 마귀가 그냥 와서 내세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 교회의 현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정말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내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서 기경하는 거예요. 기경 계속 갈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생명의 씨가 내 마음밭에 자라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땅에는 좋은 밭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없어요. 오직 좋은 씨만 있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좋은 씨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그런 데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런 밭은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서 죽고 말라서 죽고 자라지 못해서 죽고 아기 와서 채가서 죽고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만 살아요? 뭐만? 옥토가 된 밭에 떨어진 씨만 산다고 그랬어요. 즉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살게 되어있는 이 말씀의 비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영적인 비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저절로 이루어지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요 글쎄요 그것이 칭찬이 될지 책망이 될지 나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사건 가운데 날마다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저절로 맛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즉 뭐예요? 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기도하고
그냥 안 되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는 종이다. 즉 마음을 기경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외치시되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영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다. 세계 선교 복지 신문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천천만만대로 부어주시옵소서. 만복의 하나님 되신 우리 주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지구촌에 있는 많은 교회들 위해 전 세계인의 크리스천들 위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위해 종로 5가 위해 세계선교복지신문방송에서 오늘 출연한 모든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